Evening News. 커피로 감동받는 2013 서울 카페쇼. 저는 지금 로스터스 챔피언십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권우성 위원장님 모시고요. 대회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커피 로스팅 대회 하면 생소한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대회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커피 문화를, 최근에 커피 문화가 발전하면서 바리스타라든지 뭐 유명 커피 브랜드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커피를 농산물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커피 원두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사람을 커피 로스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 로스팅 대회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로스터스 챔피언십은 그런 로스터들의 기량과 그리고 서로 갖고 있는 노하우를 교류하기 위한 대회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예선전을 치렀다고 들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대회는 단순히 수도권이나 전국 지방만을 위한 대회가 아니라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런 다음 지역에서 각자 독특한 문화를 가진 각자의 지역권의 3명의 본선 진출자를 저희가 예선을 거쳐서 선발을 했고요. 현재 총 15명의 본선 진출자들이 현재 무대에서 경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카페쇼 현장에서 펼쳐지는 로스터스 챔피언십,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로스팅이라는 영역을 대중들에게 조금 더 많이 끌어올렸다는, 관심을 끌어들였다는 부분에서 아주 큰 성과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로스팅이라는 분야는 많은 커피 로스터들이 각자 노하우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노하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대중들에게 조금 더 노출되었을 때 대중들이 커피에 대해서 좀 더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끝으로 이 로스터스 챔피언십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리라 기대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로스터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와 기술을 서로 교류하고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커피 문화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세계 시장에서도 대한민국 커피 시장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3 서울 카페쇼 현장에서 에이빙 뉴스 박지슬이었습니다.